안녕하세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아이와 엄마가 마음 편한 사랑의 보육 친화 도시 연수를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연수구의 복지 서비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연수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둘째아부터 100만 원, 24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최대 6개월, 월 50만 원씩 지원되고요. 또한 인천에서 유일하게 연수구만이 준비한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으로 15만 원 상당의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연수구는 2022년 5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3년에는 6개 더 개원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자녀 돌봄 지원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 지원, 그리고 아이 사랑 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수구의 2023년도 주요 지원 사업으로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엄마가 마음 편한 사랑의 보육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연수구의 노력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